저 같은 네. 일반인들보다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몰라서 두려움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블랙 해커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해요? 일단 금융 앱을 쓸 때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네. 내 계정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 이 회사가. 이런 것도 불안하고 네. 어플 같은 거 다운받을 때 카메라 접근 권한을 이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 뜨잖아요.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앱을 다운받고 네. 컴퓨터로 이 앱을 빼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지 봐요. 뭐 금융 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는 편이죠.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쓰고. 그럼 우리가 그냥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이런 데서 어플을 다운받아 봤잖아요. 네, 그죠. 뭐 게임도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안에 숨겨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 이제 iOS 같은 경우 네. 앱스토어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 아, 네. 여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어요. 근데 네. 구글의 이제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이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공유기 많이 쓰잖아요, 집에. 네. 근데 이 공유기 기능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전류를 흘려서 네. PC를 켤 수가 있거든요. 네. 모르셨죠? 네, 몰랐죠. 그 공유기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이제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이 공유기를 그러면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옛날 거 쓰면은 네. 금방 해킹이 돼요, 또. 아, 그러면 공유기가 해킹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해킹을 당했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제 핸드폰이 네. 해킹이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지만 네. 알려진 게 하나가 배터리가 좀 금방 단다. 아, 증상이?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잼백님의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해킹을 했다. 네. 요 원리가 뭐냐면은 저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채팅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네. 악성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네. 원격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채팅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핸드폰이 또 반응을 해요. 왜? 인터넷이 되니까. 네. 실시간으로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내 앱에 켜지진 않았지만 네. 저희 멀티 요 키면은 실행하고 있는 게 촤라락 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 프로그램인 거죠. 얘가 안 보이게. 그러니까 내 핸드폰은 지금 꺼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쓰시죠? 네. 그러면은 하이빅스비 하면 켜질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안 보이지만 돌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들이 다. 그럼 저는 이제 해커로서 연락처 가져와. 문자 가져와. 네. 요거를 만들어서 던지면은 네. 고맙게 반응을 또 해줘요. 그러면 그 배터리 많이 빨리 다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증상 같은 게? 방금 말씀드린 게 크고 네. 해커도 머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안 보이게 숨겨놓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보긴 힘들죠. 저희 카페 가면 이렇게 무선 IP 이게 공짜로 이렇게 네. 틀어놓잖아요. 네. 공유기가 모든 기기한테 신호를 뿌려요. 모든 네. 스마트폰에 반응한다. 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없이 와이파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카페를 갔다. 그럼 자동으로 붙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꼭 와이파이 끄고 다녀야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 와이파이 잡으면 안 되죠. 웬만하면. 저는 무조건 와이파이 켜있나 안 켜있나 끄고 네. 절대로 사람 많은 공간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 연결 안 해요. 네. 그 연결 신호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끝나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섬뜩섬뜩한데 일반인이 방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완벽하게 보안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대신에 행동을 좀 조심하면 좋아요. 어쨌건 해커 입장에서도 해킹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의심 가지 않을 링크 절대 누르면 안 되고 네. 내가 만약에 오늘 뭔가 관리비나 이런 내일 게 있어요. 네. 누군가 요청을 해요. 네. 근데 그걸 꼭 링크에 이렇게 줘가지고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링크를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링크 같은 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끄고 네, 그리고 뭔가 돈을 내고 쓰는 프로그램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편집하시면은 네.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이제 크랙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유료로 쓰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배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 이제 또 심어서 보내요. 아. 그런 것들 절대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 네. 지금 돈 주고 쓰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얼핏 주워들었는데 이런 배포하는 행위도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또 착한 사람처럼 위장할 네.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일부 이제 뭐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뿌려줘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해킹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죠.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있죠.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몇 개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모이해킹이라는 걸 처음 했던 사건이 기억이 나요. 네. 웹사이트에서 취약점을 찾는 거였는데 네. 그때는 이게 제 처음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네. 제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모르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뭔가 하나가 이렇게 터진 게 그 웹사이트를 제가 모르고 이제 박살을 내버렸어요. 거기에는 모든 걸 제가 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요? 삭제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 네. 그때 막 등에 식은땀이 계속 나고 네.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요거를 굉장히 와 진짜 엄청나게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그거를 이겨내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죄송하다. 제가 그 오전에 사이트가 이제 날라갔다 네. 말씀드렸더니 네. 엄청 당황해 하시죠. 다행히 그 사이트를 백업해놨어요. 아. 근데 만약에 그 사이트가 백업이 안 돼 있으면은 전 네. 진짜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커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해커들도 생기는 직업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네. 제가 조심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네. 굉장히 항상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 뭐, 조심하라고 했던 거?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건 있어요. 또 네. 만약에 뭔가 암호가 걸려있으면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뭔가 풀어서 놀래키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킹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이게 요 스튜디오 사무실 네. 왔잖아요. 네. 분명히 와이파이가 있을 텐데 컴퓨터 사용하네? 네. 내가 들어갈 하나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아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도 들어오면서 나라는 사람을 신원을 확인할까? 네.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취약점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일상생활이 곧 컴퓨터랑 이렇게 연관된 게 많다. 일반적인 사회가 그대로 컴퓨터 쪽에 오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일관성이 크거든요. 네. 저도 이런 데 이렇게 오면은 직업병처럼 생각이 나죠. 저 사람 나 기억할까? 네. 내가 막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나라는 사람 아까 그 사람이세요? 이렇게 인식할까? 이런 거 궁금해요, 되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어시스턴트가 네. 이제 음성 비서들 구글의 이런 AI, 시리 네. 이런 것들 항상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사람이 자리 비우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시리야 네. 잠금하면 풀어줘. 그 만약 그 사람이 잠금하면 네. 푸는 걸 등록해놨어 봐요. 네.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저도 이렇게 특정 이제 금융회사 앱을 해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해킹을 해야 되는 상황 네.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말을 해봤어요. 하이 빅스비 요거 해줘. 해킹이 돼요. 와 어이없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킹의 요 기술력과 네. 해킹의 위험도는 비례하지 않다 요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아 해커들이 막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커라는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뇌피셜로 말하면은 네. 해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해커 하면은 컴퓨터 해킹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해킹이라는 요 단어는 뭔가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예요. 해킹은 네. 이게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이 잘 되는 쪽에 해킹이 관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해킹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은 비전은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같은 이제 화이트 해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쓸모 없어져도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네. 제 젠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만 좀 지켜주셔도 해킹으로부터 최소한 어느 정도는 다 리스크를 다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전적인 해킹 사고가 난다거나 그 외적인 해킹 기술들이 만약에 당했다 네. 그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어요. 네. 전화번호도 있는데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네. 뭐 사이버 수사대 네. 뭐 그쪽에 신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피해 금액을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해킹으로부터 이렇게 안전 영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